안녕하십니까. 스바이 절교도의 제일 본문 자바함경 1425회차 서일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 125 마법경에서 존재하는 모든 색수상 행식은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아니든 밖이든 거칠든 미세하든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그 일체를 마구니의 짓이라고 관해야 하느니라. 수상행식도 역시 그러하느니라 했는데 부처님께서 라다에게 말씀하셨죠.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라. 그러면 많이 들은 성스러운 제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나다, 나와 다르다, 또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다 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시고 라다 다문성 제자 어색 생염 영고불락 불락고의 달, 해탈지견. 그러므로 라다여, 많이 들은 성스러운 제자들은 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느니라. 싫어하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해탈을 하며, 해탈지견이 생겨서 아생이진 범행이립 소작이작 자지불수 후유라. 나의 애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서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아느니라. 불설차경이 라다 비구 문불소성 환희봉행이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라다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받들어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제3경 여겨시 소이자 세 번째 경의 내용도 이와 같고요. 다만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불고 라다, 부처님께서 라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문성 제자 자우수음, 음음 관찰비야, 관찰이 어제 세한 도무소치라. 많이 들은 성스러운 제자들은 이 오수음이 각각 음에 대해서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라고 관한다. 관찰하고는 모든 세간에 대해 전혀 취하는 것이 없다 라고 했어요. 불치고 불착, 불착고 자각열반, 아생이진 범행이립, 소작이작 자지 불수후유라. 취하지 않는 거로, 취하지 않으니까 집착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열반을 깨달아서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서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아느니라. 집착을 다 떠나니까 인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불설차경이 라다비구 문불소설 환희봉행.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라다비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받들어 행하였다. 자, 많이 들은 성스러운 제자들은 세계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또 싫어지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해탈을 하고 해탈지경이 생겨서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아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스바이 챙기도 이전을 보면 자바함경 1425회차 서일보였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